사무실 자체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제안을 해주셨다고. 이 중개기가 전원을 많이 먹습니까? 회사들이 다 부담하기로 했다고? 일단 제안입니다. 일단. 일단이 중요하죠. 네. 저희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공직자는 원래 세금으로 월급 받고 하는 일이니까 잘하는 게 의무죠, 그죠? 근데 오늘 그 우리 전파진흥협회나 우리 LG유플러스 또 SK텔레콤, KT 이런 데는 이게 의무로 하는 일이 아니잖아, 그죠? 근데 이런 데는 정말로 칭찬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게 진정한 봉사고, 진정한 기여고, 진정한 헌신이죠. 의무로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생각해낼 일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무가 아닌 타인을 위한, 사회를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진짜 봉사고 존중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한 경기도, 이게 우리 이제 도정의 모토인데, 그 중에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재난 또는 화재, 사고 이런 현장에서 우리 소방관 구조대하고 신속하게 연락만 할 수 있더라도 피해를 상당히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원이 끊어지면 통신 자체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실 뭐 걱정은 했는데 방법을 잘 못 찾고 있던 와중에 우리 SK텔레콤에서 제안을 해주셨다고. 우리 훌륭한 분한테 박수 한 번. SK텔레콤의 제안은 역시 이제 적은 금액으로 통신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재난본부에 아마 제안을 해주신 것 같고, 우리 센터장께서도 그걸 신속하게 받아가지고 네. 이렇게 다른 데까지 확대를 했는데, 원래 우리가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 회사들이 다 부담하기로 했다고? 감사 공동으로 하는데 원래도 그러니까 3분의 1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공공이 부담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하는데 확대할 때는 우리 도가 재정 부담을 하는 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안입니다, 저는. 일단. 일단이 중요하죠. 네. 우리가 이런 노력을 통해서 재난 현장에서 정말로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사라져버려야 될 생명들을 구하는 것도 어쩌면 새로운 생명을 주는 거다. 우리가 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인 거죠. 비상시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비상시에 전원을 같이 쓸 수 있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사실 긴급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데서 역시 경기도는 앞서가는 그런 선진 행정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부에서 시작을 했지만 전국으로 확대돼서 말씀하신 대로 재난 상황에서 통신 때문에 생명이 꺼져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미리 걱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걸 시발점으로 해서 정말 더 안전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이나 이런 걸 들어서 봤는데, 그렇게 저희들 통신사에 진짜 도움이 되고 좀 실질적인 대답을 진짜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도 저희들 정전이 나오면 이게 진짜 배터리 얼마나 버틸까 이런 고민이 많고 점검을 하는데, 오늘 이런 비상전력을 공급을 하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에 뭐 투자비 이런 걸 저희들 사실 그렇게 겁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걸 대신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여러 서비스 향상이나 도시장에서 말하는 생명을 구하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때는 선물을 하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이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좀 확대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때까지 열심히 참여할 것 같습니다.